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거의 강부합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1%, 9포인트나 넘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어제 다우지수가 꽤 많이 올랐죠. 네, 1%, 366포인트의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도 100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7개월 만에 거의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44,500포인트. 제가 한 7-8개월 동안 43,500포인트는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해가지고 계속 여기만 오면 하락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결국엔 돌파를 했네요. 네, 참 34,500포인트. 35,000포인트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최고가는 사상 최고가 36,800포인트인가? 네, 거기까지도 네,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다우지수가 전국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출발은 좋았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아주, 계속 빠지면서, 결국에는 막판에 약간 들어주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란불 했었는데, 빨간불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은 전고점 아니고 전전고점이죠. 네, 최근에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913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923포인트에 오늘 뭐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은 뭐 거의 FPM이 네, 또 10%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또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1,000원바였으니까 오늘 거의 이 정도는 보합 정도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고 봐야죠. 네, 코스닥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PM이 하락으로 돌아왔으면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적정 주가가 5만 원다는데 지금 100만 원, 110만 원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네, 거의 적정 주가 대비 제가 볼 때는 30배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9일 재지도 제가 360원에 추천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30배 올라갔다가 지금 거래 정지돼 가지고 상장 폐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호재라는 호재는 다 나왔었죠. 특수용지, 2차 전지인지 뭐 배터리인지 뭔지 하여튼 거기에 사용되는 특수용지를 뭐 개발을 했다 뭐 했다 해가면서 엄청난 호재를 뿌리면서 30배 갔다가 결국에는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래 정지까지 왔네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절가 딱 정하고 네, 접근을 해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최근 진짜 고점 뚫기 어려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오늘 좀 차트를 좀 보면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 3일 쉬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올라가면서 네, 고점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2650포인트 좀 아침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마감을 했네요. 5일선을 약간 이탈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 끌어주면서 꼬리를 남겼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다고 뭐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긴 합니다. 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확실하게 이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앞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한 4일 정도 하루 이틀 3일 4일 쉬고 올라간 경우도 있었잖아요. 4일 정도는 보통 쉬고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4일 정도 쉬었으니까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면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음봉이 나온다면 내일까지 음봉이 나온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우지수도 뭐 계속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로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매각을 못 치고 거의 뭐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체감 지수는 완전히 엄청난 하락이에요. 오늘도 내려가는 종목이 보합까지 포함해가지고 1,700개가 넘고 올라가는 거는 네, 780개밖에 안 돼요. 그 내려가는 게 거의 한 1,000개가 더 많아요. 1,000종목이. 이 정도면 완전히 뭐 하락장이죠. 상승장이 아니고.
종목 수로 볼 때는.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몇 종목이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네,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한 7, 80%는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야 되고 하락하는 종목은 20, 30%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뭐 7, 80%가 되니 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종목은 지금 오늘 FM코리아 네, 멤버십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추천했고 더 빠질 게 없다고 했죠. 장기용으로도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갔네요. 결국에는 1,000원 돌파하고 마감했네요. 종가 대비는 최고가네요. 종가 대비는 장중에는 뭐 1,04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종가 대비는 최고입니다. 네, 이런 종목이 나중에 또 뭐 2만 3만 원 가는 거예요. 코리아에이스도 1,300원 했던 게 제가 추천한 1,800원에 했지만은 36,000원 뭐 4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네, 에코프로도 뭐 처음에는 뭐 5,000원인가 만 원인가 얼마짜리 했던 거예요. 100만 원까지 간 게. 그때는 이제 안심 종목 했었죠. 그 당시는. 셀바이오 휴먼텍은 네, 아주 뭐 추천하자마자 급등이 두 번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도 오전장에는 6,44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부여가 바로 위에 있었는데 6,500 얼마 네, 부여에 전부 매도를 내놨었는데 안 팔리면서 다시 빠지면서 지수가 좀 내려가고 해서 5,660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요즘 뭐 500원 빠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면서 하락했는데 결국에는 네, 전저점 처음에 5,500원을 잡았었죠. 6,900원까지 아주 대박이 나섰는데 다시 또 5,500원 오면 1차 매수하고 또 500원 빠지면 추가하면서 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헤지를 좀 약간 걸어놨어요. 지수 움직이는 게 약간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차피 뭐 헤지 걸어놔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헤지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2,300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네, 다른 종목에서 또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장이 안 좋은데 헤지를 안 들어가면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또 매수를 못합니다. 근데 헤지를 걸어놓으면 편안하게 원칙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정도 평균 헤지를 걸어놨는데 뭐 상악 한번 먹으면 복구하고도 몇백 먹으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 IOK 같은 경우도 네 저가에서 한 50%에서 70%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도 내일 한 종목 나온다겠죠. 그 종목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못 먹어도 한 천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거의 뭐 네, 아무 걱정이 없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짜고 작전을 짜고 대비를 하고 매매를 해도 해야 됩니다. 뭐 2,300만 해 찍으라도 저번에 봤잖아요. 푸어 10배 올라가는 거. 그거 하락한데 10배 올라갔어요. 10배가. 2,3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에서 네, 5천만 원짜리 계좌 주식을 다 사놓는다 하더라도 2,3천만 원 손실 안 봐요. 한 1천만 원밖에 손실 안 봅니다. 그 정도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해지에서 2,3천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금도 50%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 편하게 주식을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주식투자에서 해지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는 뭐 완벽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지수가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지수가 계속 빠지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빠지는 폭이 다른 것보다 좀 덜 빠진다는 것뿐이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력이 빠르고 그리고 또 해지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또 아주 저렴한 주식을 또 추가하면서 할 수가 있고 일거양득이죠. 근데 해지만 걸어놓으면 뭐 편안해요 마음이. 그리고 하락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일부터 막 50% 100% 대폭락이 온다면 돈 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걸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큰 하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걸어가지고 그 달에 300% 수익을 봤잖아요. 300%. 해지의 300%가 아니라 계좌 총 수익이 300% 난 겁니다. 계좌 총 수익이. 그것도
끝까지 가져가지도 않고 중간에 매도 하고 다시 매 해치 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만약 끝까지 가져갔다면 300%가 아니라 3,000포인트도 수익이 더 났습니다. 그 정도 메가토크 바람이 온다면 진짜 일부만 가져가면 100배는 먹었거든요. 100배. 그럼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10억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제가 3,000만 원 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벌었는데, 가져갔더라면 계산해보니까 50억, 네, 50억을 벌었어요. 해치는 보험된다 생각하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날리더라도 주식으로 단번에 복구할 수 있는 금액,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완전히 잡혔다 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보통 선물 매도가 종가에 좀 줄어드는 편인데, 오늘은 늘었어요. 선물 매도 여기 종가에 더 그냥 매도를 해버렸네요. 매도를 하고 지수도 더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나가 봐야 확실한 건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주식 투자는 겁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종목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천만 원치만 사놓고 한 종목 수익이 나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또 프로테이션 정해놓으세요. 10% 빠질 때마다 천만 원씩 산다. 아니면 20% 빠질 때마다 천만 원씩 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은 결국에는 수익이죠. 결국에는. 돈은 그건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60만 원 벌이면은 지수가 하락해도 벌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또 빠졌다 그러면 두 번째 천만 원 사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밑에서 파는 거는 수익 났으니까 또 챙기고 또 빠지면은 또 사고 올라가면 밑에서 산 것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다리 법칙을 쓰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종목이 이제 좋아야 돼요. 종목이 제가 언급해 주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지. 일반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사다리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 할아버지를 쓰더라도 다 날리는 겁니다. 더 손해. 네. 신라제나 웰리스미스, 그리고 또 H1 이런 거 봤죠. 제가 언급했던 거. 10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빠져요. 그러면은 살수록 손해입니다. 살수록. 그것도 종목이 잘못되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종목. 예전에 KC 마냥 천 원 할 때 코로나 팬데믹 때 5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폭락장 끝나고 4,000원까지 갔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종목, 좋은 종목으로 하면 됩니다. 네, EMTV에서 추천한 더 빠질 게 없다 이런 종목 있죠. 제가 장기 투자용이라고 한 거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은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매일같이 언급을 해도 뭐 그런 종목을 한 종목도 없고 엉뚱한 종목 어쩌다 한번 언급한 종목만 또 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메모도 좀 하시고 이건 이 종목은 매수가가 얼마다. 얼마 빠지면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놓고 시나리오대로 해야지 심리로 네, 거의 심리로 하시는데 심리로 하면은 안 됩니다. 심리로 하면 올라가면 사고 싶어요. 내려가면 팔고 싶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네, 내일 모레 금요일에 상장되는 참 거래 재개되는 거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했죠.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하면은 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거기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나리오 짜고 네, 매매하는 방식 다 설명해놨죠. 설명해놓은 대로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매매하는데 뭐 거의 지장이 없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 목요일 장 마감을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